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케티스 웸블리 이거 누구 목소리인가요? 야 그냥 잠깐 들어도 이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 섰습니다. 이곳은요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불리는 곳입니다. 실제로 그 퀸의 전설적인 공연이 있었던 곳도 바로 이 웸블리였고 마이클 잭슨, 마돈나, 엘튼 존 이런 거장들이 거쳐간 무대에 바로 BTS 방탄소년단이 선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에 첫 공연이 있었고요. 오늘 새벽 조금 전에 이 두 번째 공연이 끝났는데 전석 매진 합하면 12만 명이 모인 거랍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를 또 본 사람도 수만 명이고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또 그곳에서 방탄을 보는 한국인의 그 느낌이란 건 어땠을지 조금 전에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보고 나온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신율리 씨세요. 신율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웸블리 스타디움 앞에 계시는 거예요? 네. 우선 자기소개부터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년차 아미 신율리입니다. 끝? 5년차 아미, 여러분 아미 아시죠? 그 방탄소년단 팬클럽 이름이 아미인데 5년차 아미고 보니까 22살의 직장인이시네요. 네. 예, 이번에 웸블리 오려고 피땀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번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날라왔어요. 세상에 직장인이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모은 돈으로 휴가 내가지고 금쪽 같은 휴가 내서 거기까지 날아가신 지금도 네. 조금 흥분하신 상태인 것 같아. 목소리에 떨림이 있어요. 네. 아직도 여운이 가시질 않아요. 여운이 가시질 않아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나 저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웸블리 공연, 방탄 공연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요? 예. 이건 절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항상 콘서트나 팬미팅을 이제 가는데 오빠들 무대는 항상 레전드였는데 오늘은 진짜 레전드 중에서 진짜 평생 잊지 못할 레전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분이 그렇게 특별히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할 만했어요? 제일 인상적인 부분? 일단은 웸블리 스타디움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예. 규모도 크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무대의 퍼포먼스라든지 이제 그 무대 노래를 하는데 이제 춤도 많이 하면서 하는데 오빠들 막 복근 이런 거 보여주면서 뭘 보여줘요? 복근이요. 복근 보여줘. 얼굴도 막 많이 웃어주고 막 구역 막 잘 돌아다녀주고 애교도 막 이렇게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애교 보여주고 복근 보여주는 것도 이제 팬 입장에서 굉장히 설레셨겠지만 그 퍼포먼스 중에는 좀 인상적인 게 어떤 게 제일 반응 좋았던 게 어떤 거예요? 반응 좋았던 거요? 예예. 이제 솔로 무대를 하는데 다 반응했죠. 다 좋았는데 이제 그 앙팡맨이나 소왓 이런 것을 하는데 그 큰 풍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제 애기들 타는 그 믹스트럼프 풍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예. 이제 그런 데서 막 놀이기구 막 타는 것처럼 막 미끄럼프도 타고 막 풍선에 올라가서 막 방방 뛰는 것도 막 좋고 막 칼 굽는 거 이런 것도 너무 보기 좋아서 예 알겠습니다. 뭐 아미 팬 눈에 좋지 않은 게 없었을 텐데 특히 무대가 큰 풍선이 올라오고 또 제가 듣기로는 무슨 그
VR 같은 거, 홀로그램 뭐 이런 것도 나타났다고 아, 하고 네. 여러 가지 좀 환상적인 맞아요. 장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한국에서도 인기를 크게 모은 영화죠. 보헤미안 랩소디. 거기에서 퀸도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공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네. 방탄이 그 장면 중에 하나를 따라했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석진 오빠가 어제랑 오늘 예, 예.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오는 그 퀸 분의 이제 웸블리에서 에오 하는 거 있잖아요. 에오 이거 말하는 거죠? 네. 그 한쪽면에 또 석진 오빠가 하셨는데. 석진 씨가. 예. 언니가. 네, 그걸 에오 하는데 이제 아미분들이 하다보로 에오 이렇게 따라 하는데 너무 진짜 보기 좋고 아. 이제 다른 멤버들 오빠들이 막 제이오 오빠 이름 막 하면서 제이오 이러면서 그 안에 팬들도 또 따라서 제이오 이러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귀여워. 아미가 혼자만. 예, 아니 저기 방탄 네. 멤버들이 오빠는 맞는 거죠? 당연하죠. 그쵸. 나이를. 오빠 아닐까요? 청취자분들이 직장인이시라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맞느냐 막 이런 질문도 지금 들어오고 우리 아미 팬분이 너무 지금 흥분해 있으신 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청취자 문자들 들어옵니다. 그 흥분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 전 세계에서 모인 팬들이 오로지 방탄을 보기 위해서 휴가 내고 그 비싼 비행기표 끊어서 그곳에 모여서 네.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와 부러워하고 한국말로 인사하고 이 분위기가 어땠어요? 이게 그 전 세계 아미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근데 이게 그 제가 영어를 못해서 예. 언어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막 짤막한 영어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 제가 영어를 못해도. 오히려 저보다 한국어를 더 기깔나게 잘하더라고요. 아, 한국말. 제가 왜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오빠도 영상 찾아보면서 이제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아,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막 오빠들의 노래를 또 커버를 한다고 하거나 이제 한국어로 다 따라 부르는데 네. 와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발음도 또박또박 하시고 예. 운동도 또박또박 진짜 다 맞고 그 현장에서 아, 너무 놀래가지고 예. 이게 뭐 한국 콘서트급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놀랍네요. 그러니까 그 한국 말이 쉬운 언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BTS의 네. 그 인터뷰하는 영상 이런 걸 보면서 한국말을 독학했다는 팬들이 먼저 한국말로 인사를 걸어오는 그 분위기라는 게 참 신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 저는 뭐 국위 선양을 했다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요. 저는 이 청년들이 꿈을 이뤘다는 그 사실이 사실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과연 될까 싶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그 사실이 사실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공연을 잘 마쳐서 축하한다는 말과 또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신율리 씨. 네. 예, 하여튼 일정 잘 마치고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그 추억 잘 간직하고 돌아오시길 네.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제가 뭐, 웸블리에서 조금 전에 공연을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뭐, 그 흥분, 그냥 그 느낌 자체만 느끼는 거로도, 예, 인터뷰 충분하네요. 신율리 씨 만나봤습니다. 노래 들어볼까요? 바로 이 노래가 BTS 그 노래입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모든 게 궁금해야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